유무춤은 한국에서 최고 이제 학자들을 모신다. 그래가지고 성백 교수님 뭐 전부 다 그때 와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처음 그 진행하면서도 그랬어요. 그때 아마 제대로 됐으면 정말 지금 큰 인재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숙식을 여기서 해주고 전부 돈을 다 대주고 한 달에 그때 저 국학진흥원에서는 한 달에 저 뭐냐면은 민초에서는 그때 한 달에 30만원, 여기서는 100만원 주자.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안동대에서 장학금하고 나오는 거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초를 좀 짰더랬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어른들이 내려오시게 되고요, 기초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성 과정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대학에 와서 한문 공부하면은 공부한다는 자체부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서당시 공부도 한번 비교해보고, 그때 이야기 해놓으면서 했던 게, 이제 국학 중고등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두 반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 이야기까지 굉장히 이제 그 체제가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문을 이제 그 이 한문 학과에 종사할 만한 사람이 1년에 100여 명, 1년에 한 5, 60명만 생산돼도 된다. 제대로 된 사람. 그래가지고 국학진흥, 여기 국학중학, 국학중고등학교가 두 번만 하면 된다, 두 번만. 희망자를 전국적으로 뽑아, 전국 장학생으로 민족 사관학교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이 학생들에 대한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이 공부를 초창기부터 시켜야지 대학에 가서 한문학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그 다음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북경대학교 갔을 때도 북경대학교도 고전을 전공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때 그 박물관장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한문을 하려면 다섯 살 때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북경대학교는 사서 오경을 다 외우는 교수가 세 명이나 네 명인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부터는 지금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들어오네요. 그 어려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안동대하고 MOU까지 체결을 했잖아요. 다 해가지고 그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통이 불편하다,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제 그 어르신들이 하면서 이제 대구로 가져가겠다 그럴 때 제가 진짜 반대 많이 했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MOU까지 체결해놓고 안동 MBC 지금 자료 내놨으면 그냥 다 방영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국학의 메카, 정말 이게 참 그 당시에 안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야 너는 누가 하노? 일체 대학교도 안 한다. 전국 최고 아니면 그래서 성백 교수님을 오로로 하고 또 역사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했거든. 시작된 건데 중간에 뭐 흐지부지 돼버려서 끝났지만, 근데 지금도 늦진 않았죠. 시작하려면은 제대로 시작해가지고 그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올인을 해야 되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야, 그런데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신 교수님 말씀은 뭐 국악 중고등학교 같은 그런 그 교육 제도에까지 해당되는 상당히 큰 그 고도인데 그것은 쉽게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사립학교에서 몰라도 제도권에서 그걸 만들기 힘들 것 같고. 또 그것도 보면 어쩌면 잘못하는 거 폐쇄적 접근이 돼가지고 그 오히려 이쪽 이상한 그 사람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국외반을 모집한다는 거는요 있을 네. 수가 있어요. 가능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 당시에도 제가 여러 번 저걸 봤는데 그래서 제가 저 문제들을 만들지 않으면은 아 그래 좋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이 암순공 교육에 관해서 지금 그 사회를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가장 젊은 그 학생들과 연세가 가장 가까우면서 이 일선에 있는 그 이기필 교수가 왔을 때
이 학과에서 함, 뭐 이걸 그 암송 교육으로서 그 이 어떤 시행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 예. 아, 뭐 부단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자기 경험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제일 처음에 경북대학교에 갔을 때 소학을 그 맡아서 가르쳤는데 그때 소학 제사에서 소학 그 명령까지 앞부분만이라도 외우게 제 방에 와서 외우게 했습니다. 그 방에서 뭐 지금 뭐 황유주 선생님 잘 아실 텐데 그때 외운 학생이 저 문수 학생 그 학생들인데 그 외우게 했는데 그때 그 외우게 한 학생들 뭐 전부 다 질색을 했죠. 그리고 방에 연구실에 와가지고 하루는 서문회를 하는 제사회를 하는 있죠. 명료도 돼서 어딘가 유도를 하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못 오고 겁이 나서 못 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학생들이 실력은 제일 좋았습니다. 실력은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그때 학생들 가운데 하문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제 광고를 아무도 별로 잘 안 듣습니다. 매 강의가 위태위태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암송하는 소리 안 합니다. 학생들한테 사탕 발림으로 달콤하게 해가지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 요즘 학생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손에 전부 다 이게 사전을 들고 다닙니다. 요즘 사전 그 검색하는 수준이 선생님들 보통 생각하시는 수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사기를 읽어보면 사기 같은 거 있는데 글자 하나 뭐 예컨대 할위자나 그 다음에 뭐 어조사 하나라도 그 용례를 그 학생들을 엄청 많이 찾아가지고 똑똑한 학생들은 전부 다 찾아가지고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런 용례하고는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런 용례하고 뭐가 다릅니까? 바로 그냥 바로 적석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슴질슴질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검색이 한학제를 대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웃기는 게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어떤 것을 의미로 검색해야 될지 모릅니다. 막검색을 막검색을 해서 실제로 여기에 구두점이 안 찍혀서 그렇지 구두점이 갈라지는 앞뒤로 갈라지는 것인데 여기를 구두점이 안 찍혀서 두 글자를 한 의로 잡고 선생님 이런 이건 용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황당한 경우 사전 교육의 황당한 경우를 요즘 이제 검색하는 세대 학생들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정도까지 암송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연구자나 교수님들마다 다르지만 기본 만약에 그 사람이 전공대로 나가야 된다면. 기본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은 조금 암송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멱살 잡힐 얘기지만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죠. 어차피 저는 멱살 자주 잡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은사이신 그 역시 안병열 교수도 은사입니다만 암송 위주로 교육했습니다. 그전에는 학생들에게 풀어주는 공부를 했습니다. 암송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다 스무 살 넘으면 대개 서른 살 가까이서 와가지고 지금 효과가 없어요 사실. 거기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잊어버렸대요. 그 시험할 때 그때만 억지로 외우고 들어가면 그만이고 외워야 될 양이가 뭐가 많은데 3교 4설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 나이 스무 살 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4살 때부터 시작했다면 그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맞습니다. 기억한 것이지 무슨 대학 들어가고 외운 게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 암송 교육이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리고 저희들 그 고려대학 학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대선 선생님께서 국문학과에서 30명 떼가지고 한문학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암송을 하게 했는데 뒤에 쉽게 말하면 구데타가 일어났어요. 우리 죽어도 못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완전히 기절시켜서 생각했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이미 나이 스무 살 넘어가서는 암송 교육을 한다는 건 무리합니다. 네, 그것도 헛소리 좀 했습니다. 여기들 그게 아니다. 이게 그래도 스무 살 넘어도 암송 해인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강금일 교수님께서 생각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양 교수님. 네,
방송을 좀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초등학교 때 배움은 제일 좋죠. 좋은데 지금은 일하는 들어온 애들이 한자 따위도 모릅니다. 실제로 한자를 모르고 그래서 저희도 그제는 없는데 기초 과목을 기초 과목을 두 과목을 해서 기초 한자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줄글 읽는 것을 같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그동안은 경서를 3학년 4학년 때부터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때가 늦어요. 다 빠져나오고 그래서 1학년 때를 다 몰아몰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전은 1학년 2학년 때 사설을 빡세게 가르치고 3학년 때 풀어주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 같이 잡으려니까 기초부터 그 기초 한자부터 가르치고 그래서 그걸 한자는 따게 하고 그러면서 사설을 같이 이렇게 이제 시켜요. 시키는데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은 사실 방학 때 수단 같은 일로서 이제 필요한데 그걸 같이 그걸 그게 어떤 돈이 있을 때는 그걸 하고 그 때는 못 하고 그런데 그걸 같이 하면 그 다음부터 이탈률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확실히 떨어지고 그 중에 공부하는 생겨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그 다음에 거의 이탈돼요. 그러니까 학과는 참석은 하는데 하긴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 딴 데가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이제 그 복수연봉할 거 이런 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전번역은 분한 저희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한문학과를 다 거의 필수로 늘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지만 사실 다 나이 늘려고 그래요. 늘면서 이제 학교에 돈 있으면 학부도 대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학교 교육하고 고전번역 교육하고 같이 하면서 어려우니까 중도 이탈률이 높아요. 높아서 학생들한테는 학과 온 거 천천히 하고 이거 고전번역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래도 이제 상당히 중도 이탈률이 높은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아예 코로나 세대 그 전에는 코로나 세대가 하나의 또 계기점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학생회하고 이게 학생들의 관계가 맺어갖고 학생회가 제일 공부하는 관계입니다. 학생회? 학생회가요. 걔들이 지들끼리 끌고 가요. 끌고 가서 공부하는데 나쁜 식으로 계속 이게 하면서 해봐야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방황을 많이 해요. 그러면 흩어져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를 하면서 다 애들이 나갔어요. 학생회가 붕괴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걔들이 1학년 애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학과 끌어당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고전번역도 이제 암기 교육을 하고 또 어정 뒤면은 대학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예, 분석하는 면도 그러니까 기본으로 암기 교육을 시키고 했을 때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없으면 해도 크게 쌓을 수가 없습니다. 세 개 들을 만한 말씀입니다. 세 개 듣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연생. 제가 다 본 겁니다. 아, 그래. 전부 다 여기 그 계신 분들 좀 너무 학문적으로만 접근하시는데 제가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번 여기 우리 원장님이 계시면 더 좋을 텐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교육의 안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암송 여러 가지 뭐 이 긴 세월 동안 한문을 몰랐던 학생들이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또 공부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졸업했을 때의 기관이 그 인재들을 어떻게 안아주고 처우를 대우를 할 것인가 말이에요.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면은 굳이 부르지 않아도 좋은 인재들이 옵니다. 그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지금 여기 3년 배우고 그 다음에 2년 과정 상위 전문 과정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교열위원한테 청년 촉을 번역과 번역하는 사람들 그 과정을 2년 거치고 총 9년을 하고도 말입니다. 총 7년 정도를 하고도 그 학생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이걸 그 다음에 무슨 이 다음 수가 뭐가 펼쳐질지, 이 다음 풍경이 뭐가 펼쳐질지 몰라가지고 자문을 구하러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저는 이거 함무를 하면 귀한 대접 받는다. 귀한 글 하면 귀한 대접 받는다는 것만 알면 저는 많은 인재들이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인재들이 온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번역했을 때도 이번에 최강집 번역했을 때도 제가 와서 논문 발표했는데 원장님, 부원장님 이하 여러 기관의 모든 분들이 그 번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번역한 분들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노고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놀랍습니다. 기관에서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기관에서 그 인재들 귀한 글 공부를 한 사람을 몇년 동안 해서 번역을 해서 잔칫날입니다. 출판 잔칫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인공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활동을 하고 어떻게 나가서 무슨 자부심으로 학자 대접을 받고 선비 대접을 받겠습니까? 주제넘지만 저는 이 논의의 가장 첫 번째는 그것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제